안녕하세요. 유튜버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러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번 시간에 이제 핵발전소를 진행을 했죠. 핵발전소. 좋죠? 아주 굿!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은 여기 끊었습니다. 이 보일러가 공해가 이쪽 보시면은 분당 30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공해 발생이 컸죠. 이제 저걸 끄므로써 이제 슬슬 공해가 이제 감소를 할 거예요. 나무에서 공해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감소가 될 거고, 보세요. 얘들 멀티를 깠습니다. 원래 여기에 없었죠. 제가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없었는데, 레이더를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애들이 멀티를 까요. 아셨죠? 그러니까 바이트의 습성이 그래요. 처리를 했다면은 그 지역에다가 좀 귀찮더라도 이렇게 레이더를 촘촘히 놔주세요. 촘촘히 놔주셔야 애들이 그 안쪽으로 멀티를 안 깝니다. 아셨죠? 우선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 지금 238이 없어요. 이거는 많이 있는데 238이 없어서 발생을 못하고 있죠. 가끔씩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가끔씩 그 부분만을 확인을 해주시면은, 그리고 해서 놓고 하시면 돼요. 지금 당분간은 이렇게 하셔도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 시간에. 기다리다 보면은 이렇게 15개씩 쌓인다고. 15개, 15개, 그 다음에 53개가 쌓였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넣어요. 그러면 이제 두 군데 사는 거죠. 그러면은 분당 이제 두 개씩 나오는 거예요. 분당 두 개씩 더 많이 나오잖아요. 두 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2, 4, 5가 더 많이 쌓여요. 이런 시스템. 가끔씩 오셔서 이렇게 또 여기다 넣어주고. 보세요, 30개잖아요, 여기. 많이 쌓이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그냥 전기 연결해서 계속 쓰게끔 해도 되고요. 굿.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셨죠? 이렇게 다 하고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마지막인 이 다용도 과학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죠, 이제. 금방 오지 않나요? 정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핵발전소까지 썼는데도 벌써 다용도 과학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켓 제어장, 로켓 연료 만들었고, 이제 로켓 제어 장치도 이제 다용도 과학팩을 만들어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 됐습니다. 잘 되고 있죠? 구리도 제가 하나 더 만들었고요. 철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느긋하게 하는 성격이에요. 많이 나오진 않더라도. 나오긴 하잖아요. 나오긴 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세워라, 내워라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스타일로 게임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이 강철을 대량으로 더 만들면 되고, 이거 있죠? 강철 용광로로 바꾸셔도 돼요. 그럼 더 빨리 생산이 되기 때문에 제작 속도가 2예요. 이건 1이고 거의 두 배입니다. 이해하셨죠? 더 빨리 만드실 분들은 강철 용광로로 바꾸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이 시스템이 타임어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은 로켓을 쏠수 있다 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 것들도 이제 말씀드리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느긋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거 없다. 큰일 났다. 철판. 이거 만들어뒀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만들게요. 금방 만들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것은 전기 엔진 유닛이에요. 자, 보시면은 처리 유닛과 비행 로봇 프레임. 비행 로봇 프레임을 만들어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건설 로봇과 물류 로봇을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이해하셨죠? 이제 다용도 로켓을 먼저 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비행 로봇 프레임을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앞에
그다음 벨트가 이렇게 올라가고요. 이쪽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전기 엔진 유닛을 만들어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윤활유가 가면 되는데, 윤활유 있잖아요. 그리고 전자회로와 엔진 유닛. 저 있죠? 재료가 많이 들어가나? 하나, 둘. 그러면은 이거면 충분하죠. 이렇게 놓으면은 충분하고요. 그다음에 전기 엔진 유닛을 만들게 되면은 바로 강철판, 건전지, 전자회로, 전기 엔진 유닛. 전자회로가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정말 많이 필요해 진짜 이세 개가. 이세 개는 정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대량 생산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초반에 하실 때 전자회로도 대량 생산하시고 제가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고급회로는 계속 제가 보여드리죠. 이렇게 여기다 또 하나 확장을 하셔서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넘기고 됐죠? 그 다음에 잠시만요. 오케이. 그러면은 두 개가 올라가면 돼요. 엔진 유닛과 전자회로. 엔진 유닛과 전자회로.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고, 이 방법.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가시면은 끝. 정말 이런 거 좋은 방법이에요, 이거. 가까이 있을 때는 이 방법이고, 밑으로 좀 간격이 멀리 있을 때는 이 방법으로, 이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이두 가지 방법. 자, 그러면은,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야, 여긴 어떻게 됐냐? 왜 연결됐지? 안될 텐데, 원래. 원래 이게 두 칸을 못 띄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는데, 어떻게 됐지? 어쨌든. 어쨌든. 이쪽으로, 윤활유. 윤활유 여기 있죠? 윤활유. 이것만 하면 이제 끝입니다. 어허이. 어허이. 파이프랑 철구리는 많죠. 타임어택을 하게 되면 부족해요. 정말 쪼들리면서 하기 때문에. 네, 저처럼 지금 느긋하게 하실 경우는 아마 남습니다. 두 줄만 해도. 이두 줄만 해도 남기 때문에. 됐습니다. 벨트를 타고 달리면 좋고. 이제 이런 것들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헤비야 뭐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처리 유닛을 만들고, 아이고 너무 많이 왔네. 하나씩 물류로봇부터 이제 하는 법들을 이제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스파이더 투트론이에요.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한 것은 거의 다 업그레이드 했죠, 이제. 이거요, 이거. 스파이더 트론.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거. 영어로 번역되어 있고 있는데 탈 거긴 탈 거예요. 비하이클? 비클? 저게 아마 탈 거기 때문에 이게 새로 나온 거라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로켓 쏘는 것보다 더 확인해 보고 싶어요. 어쨌든. 이제 연결이 됐고요. 되고 있죠? 되고 있습니다. 됐고요. 그러면은 바로 이걸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한이 정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됐죠? 그 다음에 이걸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건전지 있고, 건전지를, 여기 있죠? 이거 안 해놨네. 건전지를, 이쪽으로 뛰어 넘어가야 되나? 이쪽, 될까요? 됐죠? 이렇게 뛰어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됐죠? 이쪽으로 와서, 이거 건전지. 이렇게. 건전지 많이 있죠? 200개씩 쌓이기 때문에. 자, 건전지 했고요. 건전지 했고요. 건전지랑, 전자회로 전기 엔진 유닛. 전기 엔진 유닛. 전자회로. 강철. 강철판이 진짜 많이 쓰이는데. 그 다음에 두 개가 합쳐져서 올라가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이거는 더 이상 쓸 일이 없거든요. 아마 건전지는 더 이상 이제 쓸 일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오면은 양쪽 라인 하나 올라타고요. 그 다음에 강철이랑 전기 엔진 유닛 이두 개요. 이쪽 라인으로, 이쪽 라인으로. 이렇게 강철. 강철이 정말 많이 쓰여요. 놓으면은 여기죠. 이렇게. 좋아요. 올라와서 여기서 6개 비행 로봇 프레임 이렇게 만들면은 됩니다.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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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다 이제. 그럼 이제 비행 로봇 프레임 끝났죠?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 이런 방식을 알고 나면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됐죠? 비행 로봇 프레임 끝났으면은 이제 처리 유닛이에요, 처리 유닛. 처리 유닛은, 보세요. 와, 전자회로가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이 처리 유닛은 로켓을 쏘기 위함이라면은 필요한 개수가 로켓 제어 장치에도 들어가요. 여기에도 들어가고요. 결론적으로 로켓을 쏘기 위해서는 이거 1000개, 그리고 이거 300개, 총 1300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용도 과학팩은 1300개만 만들면 돼요. 그러면 3개씩 나오기 때문에 로켓을 쏘기 위해서는 처리 유닛이 1700개. 아니죠? 아, 잠깐만요. 3으로 나누면은 1400개라 치고 3으로 나누면은 한 500개만 만들면 돼요. 거의 500개니까 500번을 만들면 돼요. 그러면은 처리 유닛이 1000개만 있으면 되죠. 1000개. 처리 유닛을 1000개만 만들면 되는데 이제 로켓 제어 장치라는 것을 또 만들어야 돼요. 로켓 제어 장치를 만드는데 처리 유닛이 또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750개 정도만 만들면 된다고요. 그래서 로켓 처리 유닛을 전체적으로 바닐라에서 로켓을 쏘는데 필요한 양은 한 1800개 정도만 만들면 돼요. 18 네, 그쪽 두 정도. 대충 약 1800개 정도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요. 1800개. 그러면은 전자회로가 1800개 만들어야 되니까 어쨌든 어쨌든 네, 그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 됐다 많이 필요하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다 이제 비행 로봇 프레임을 만들 수 있죠. 만들고, 비행 로봇 프레임도 많이 만들 필요 없어요. 하나만 들어가기 때문에, 물류 로봇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500개 정도만 만들면 돼요. 비행 로봇 프레임.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밀도 구조물을 미리 만들게요. 이게 정말 많이 필요한데요. 이거요. 여기에도 3개씩 들어가고, 저기, 로켓을 쏘기 위해서도 저밀도 구조물이 10개씩 들어가요. 이거 하는데 750개 필요하고요. 로켓 쏘는데 750개가 필요하고, 이거 하는데 1500개가 필요해요. 와우! 많이 필요하죠? 1500개에 750개. 그러면은 거의 한 2200개가 필요합니다. 다용도 갖고 이거, 저밀도 구조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만드는 데는 거의 20초 걸려요, 20초. 20초 걸리기 때문에 욕 나올 정도로 많이 필요하죠? 자, 잠깐만요. 너무 가까이 지었다. 야 때문에 오래 걸려, 야 때문에. 야 때문에 진행이 진짜 오래 걸립니다. 야는 거의 구리판을 하나 라인으로 들어가는 게 좋고요. 구리판 따로, 그 다음에 강철하고 플라스틱이 한 라인으로 들어가면 돼요. 강철이 정말 없어요. 강철이랑 저밀도 구조물이 플라스틱 막대. 플라스틱 막대. 여기 있죠, 플라스틱. 이렇게 들어가면은 끝! 네 칸씩 끊어서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이렇게 됐고요. 이제 불이 나왔죠? 구리도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은 끝이에요. 아, 우선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는데요. 어쩔 수 없이 이것만. 어쩔 수 없을 때는 저렇게 가도 하나 정도는 괜찮으니까요. 어딨니? 여기 있네. 들어와. 벨트도. 벨트 많아요. 들어와. 여기다가 도중에 쓸모없는 것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하나씩 이렇게 두면은 개꿀. 플라스틱 필요가 없어요. 갖고 다닐 필요가 없고. 너도 들어가고. 오케이. 너도 들어가고. 야야, 넌 나와. 됐죠? 필요 없고. 됐습니다. 여기다가 넣어주고. 잠깐만. 아, 오케이. 오! 오! 전자회로. 로켓을 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로켓은 당연히 쉽게 쏩니다. 자, 이렇게 놓고. 됐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긴팔. 이렇게 됐죠? 됐고요. 됐습니다. 끝. 이제 저도 이제 강철을 하나 더 증설을 하도록 할게요. 강철을, 전기가 많잖아요, 제가 지금. 전기가 많기 때문에 철만 있으면 됩니다. 철만. 철만 있으면 된다는 이유가, 여기 지금 전기용 광로가 존재를 합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 전기형광로가 존재를 해요. 전기형광로이기 때문에 석탄이 필요가 없어요. 그 때문에 철광석 있는데 가가지고 전기형광로로 그냥 만들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철광석이 있잖아요. 그쵸? 철광석이 있고, 여기 지금, 잠깐만. 공해가 분당 하나가 생기긴 하는데, 여기서 해야 되겠는데, 이거. 이걸 이용해서 철광석 전용, 철광석, 강철 전용 라인을 여기다 만들어서 공급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강철이 너무 부족해요. 철은 그냥 우선 여기서 가능하니까요. 강철 라인을 여기서 할까? 여기서 하는 것도 괜찮겠는데요. 범위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걸로 하죠. 이걸로 만들어서 어차피 전기가 넘쳐납니다. 이제 연구가 전기가 넘쳐나기 때문에 철광석을 이용해서 강철 라인을 하나 더 만들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처럼 강철이 부족하죠? 부족한 것은 추가적으로 계속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는 거. 자, 그러면은 이제 뭐 하고 있었죠? 오케이, 점밀도 구조물 끝났습니다. 나오죠? 이게 10개씩밖에 안 쌓여요. 이 자식은 10개씩밖에 안 쌓입니다. 상자를 많이 놔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건 처리 유닛이죠. 처리 유닛은 황산이 들어갑니다. 전자회로랑 오오 오, 전자회로. 그래서 이거랑 이거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자,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놓고, 이걸 만든 다음에 이제, 물류로봇. 아니, 잠깐만. 이제 다용도 광학폐가 다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과학팩은 끝난 겁니다, 이제. 이제 여기다가, 황산 들어오고, 이렇게 만들면은 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깜짝 놀랄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정말 여러분들, 에? 이거밖에 안 돼? 막 그렇게 느끼신다니까요? 만들고, 그 다음에 끝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끝! 여기도, 상자 보관하고요. 잠깐만. 없다. 만들어 두고요. 자, 끝났습니다. 여기도 이제 이거 넣기만 하면 돼요. 황산 이렇게 간격을 잡아가. 야, 한 번에 가자 이게. 한 번에 안 된다. 이렇게. 이 정도면 됐고요. 이제 여기서 황산. 황산은 많이 있습니다. 펌프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막 쭉쭉 들어가죠? 쭉쭉 들어가기 때문에 펌프 연결은 꼭 해주시고요. 네, 됐습니다. 됐죠? 오, 좋아. 끝까지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 유닛까지 끝났고요.
그럼 이거를 수술 이제 합쳐서 뭘 만든다? 굳이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굳이 내려갈 필요가 없고 여기서 끝내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굳이 처리 유닛을 또 써야 될 곳이 있나? 있으면 이제 그때 좀 내리면 돼요, 다시. 없을 거예요, 아마. 자동으로 해서 이제 해야 될 것은 없을 거예요. 왜냐? 이게 끝이거든요. 이렇게 올라오면은 처리 유닛으로 이제 끝납니다. 이렇게. 아, 야. 최소한 6개. 5개. 5개는 만들어야. 이렇게 만들고요. 됐다. 이렇게 해서 3단계, 이제 마지막 다용도 과학팩 5단계 끝났습니다. 네, 발동하죠? 잠깐만, 여기까지 올라가고. 됐죠? 됐습니다. 와. 이제 이거를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이쪽으로 해서 지금 바깥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 연결해주면 돼요. 이 안쪽으로. 그쵸? 이렇게 해서 모든 과학팩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로켓을 써야 되니까 이거랑 이거 로켓이 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진행할 거예요. 맞다, 로켓 제어 장치를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하면 놓으면 안 되겠다. 이거 로켓 제어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네, 로켓 제어 장치를 만들어야 돼요. 로켓 제어 장치에도 처리 유닛이 들어가요. 그리고 속도 모듈에도 처리 유닛이 더 필요하다. 속도 모듈 있죠? 아니네. 아니네. 진짜 착각했네요. 전자위로랑 고급표로만 들어가네요. 나중에 처리 유닛이 들어가지. 2단계, 3단계에 이때 처리 유닛이 들어가지. 1단계에는 전자위로랑 고급회로만 들어가요. 여러분 아셨죠? 후반에 올수록 전자위로랑 고급회로는 정말 징하게 들어가요. 떨어지는 것 보세요, 여러분. 전자제 좀 회로. 이거를 좀 빨간색 벨트로 좀 바꿔줘야 될것 같아요. 정말 징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저기 끝에까지 가보도록 하고요. 제 재밌는 거 보여드린다고 했죠? 여기다가 이렇게 한땀한땀 이거를 이제 이제 로봇을 만들어서 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3단계 저거 이거 이렇게 제어 장치랑 업그레이드 되는 걸 기다리면서 이렇게 더 빠르게 끝에까지 더 빠르게 들어갑니다. 쭉쭉쭉쭉 여기도 이제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하나 더 양쪽으로 좀 놓고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이거 금방 떨어져요. 그러니까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이렇게 모든 벨트들을 좀 빠르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좋아요. 이게 하다 보면은 하나하나씩 바뀌게 돼요. 여기도 좀더 빠른 거 하나씩 바꿔 가야죠. 이렇게 구리도 이제 빠른 걸로 벨트를 좀 바꿔줘야 되고요. 이런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아마 물류 로봇으로 하지 않을까요? 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다용도 과학패까지 지금 끝났습니다. 완벽하게 끝났는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전체 화면으로 놓고 보면은, 여기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시작하는 건데, 이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화면이 안 보여서 그렇지, 여기가 지금 전자비로거든요? 전자비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정말 금방이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은 로켓을 쏴요. 이 정도만 하시면은 로켓을 쏘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렵긴 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렵긴 한데, 만약에 제 영상을 쭉 보시고 오신 분들은 이 정도만, 이것만 하시면은 로켓을 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되고 있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난좀더 빨리, 좀더 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어떻게? 대량 생산. 여기서부터가 이제 개성이 들어가요, 각자마다. 난좀더 대량 생산할 거야. 난 로켓 쏘는 게 목적이야. 뭐 이런 것처럼. 난 느긋하니까 좀 대량은 아니더라도 느긋하게 할 거야. 뭐 이렇게 자신만 이제 개성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모드라는 걸 넣을 수가 있어요. 모드를 넣게 되면은 더 재밌어요. 정말 여러 가지 모드들을 넣어서 할수 있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거 있죠. 건설 로봇과 그 다다음 시간에는 물류 로봇이 왜 없지? 아니, 물류 로봇 어딨니? 여기 있구나. 이거 먼저 하도록 할게요. 250개긴 한데. 이거 먼저 할게요. 이거 먼저. 지금 로켓을 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부터 해야 되나? 이것을 해야, 여기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요청 상자. 요청 상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급 상자랑 요청 상자가 있어야, 물류 로봇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두 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로봇을 쏘는 게 먼저가 아니기 때문에, 로켓을 쏘는 게 먼저가 아니기 때문에요. 자, 우선 드릴 놓고 그러면은 비행 로봇 프레임을 모아야 돼요. 비행 로봇 프레임을 모아서, 잠깐만, 전밀도는 필요 없다. 비행 로봇 프레임을 모은 다음에, 그러면 이제 보세요. 건설 로봇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용 로봇포트도 필요하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